자, 이번 시간에는 백버튼을 눌렀을 때그 백버튼에 해당되는 URL을 보여주게 하는 URL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벤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이벤트냐면 pop state라는 이벤트입니다. 자, 우리가 URL을 바꿀 때뭘 했어요? push state를 했습니다. 즉, 히스토리에다가 현재의 URL 정보를 페이지의 정보를 푸시했습니다. 푸시는 밀어넣다는 거죠. 압축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백버튼을 누르면 압축되어 있는, 밀어져 있는 페이지의 정보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아무튼 그걸 할 때 pop state라는 걸 하면 됩니다. 자,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pop state.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윈도우 객체에 우리가 이벤트를 거는데 on, 그 다음에 이벤트의 이름은 pop state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특별히 우리가 어떤 태그에다가 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요 callback 함수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console.log event라고 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1.html에서 제가 페이지 2로 갑니다. 그러면 push state가 돼요. 히스토리에 페이지 1을 하면 또 페이지 1이 push state가 됩니다. 이렇게 push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back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푸시되어 있던 게, 밀어져 있었던 게 터져나와야 돼요. 팝 돼야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 정보가 찍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윈도우에다가 걸어놓은 팝 스테이트라는 이벤트가 트리거되었기 때문에, 실행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그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이벤트가 콘솔 로그 된 겁니다. 아셨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pop state였을 때, 즉 back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이 주소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그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뭘 할 거냐면 pop state 되었을 때 location에 href. 자, location은 요건 뭐냐면 요 객체는 언제든지 여러분 location이라고 하고 href라고 하면 현재 웹페이지의 URL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즉, 여러분이 back 버튼을 누른 다음에 URL이 바뀌고 pop state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location href를 하게 되면 현재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location href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부분 대신에 요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1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제가 back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네트워크를 열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백할 때마다 이렇게 서버랑 조용히 통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냐. 웹페이지에서 부분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면서 동시에 URL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페이지 2.html 정보가 나올 것이고 끄고 페이지 1으로 간 다음에 이 주소를 카피해서 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1.html에 해당되는 정보가 화면에 전체적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우리가 다 끝났는데 좀 실험적인 상태까지 가야죠. 예, 그래서 뭘 해볼 거냐. 이 웹페이지에 사운드 클라우드처럼 음악을 재생하는 기능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좀 꾸며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